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오직볶음 황제기름이네요. 기마대 기마대고 한가 보겠습니다. 찾기로 확보하고 한번 더 볼게요. 승률이 좀안 좋습니다. 네, 지금 일단 면포로 하고요. 저항 졸려로서 상진추라고 두겠습니다. 차가 빠르긴 하는데 상위 진출해서 병을 달라고 해보고요. 기마도 진출하고 천천히 용서해 보겠습니다. 상위 나오든지 마가 나오든지 나오겠죠. 살 올릴게요. 네. 양사등도 볼게요. 대참 일단 봤고요. 차가 한칸 들어서서 여기를 이제 마가 못 빠지게끔 하겠습니다. 양등 돌리러 갈게요. 뭐 모패는 좀 힘들고 저는 이제 모패 해본 적은 없고, 아 밀고 있다는 거죠. 먹군요. 밀고면 포가 앞으로 넘겠습니다. 이제 포가 앞으로 넘고요. 양포 분할하겠다는 거죠.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상위 먼저 나와도 되고, 상위 먼저 나가볼게요. 여기를 롤이니까 차가 와서 지키고요. 양포 분할로 좀 두겠습니다. 이포가 이제 양포 분할할게요. 밀고 오시겠다는 거네요. 포가 먼저 넘어야겠네요. 포가 넘고요. 밀면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하겠죠. 포가 말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밀고는 지금 굉장히 무섭네요. 밀고 왔을 때 어떻게 응수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좀 생각해봅시다. 아, 마가 저렇게 빠지네요. 일단 양등 놀이로 가겠습니다. 마가 떠가지고 여기 치고자 갈게요. 상어로 치고 마루 먹겠다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먹고 갈게요. 여기를 먹겠죠? 아마 먹으실 것 같은데. 아, 저기를 먼저 먹네요. 그럼 먹고 합시다. 면포돌이 굉장히 무섭죠? 이 삼졸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삼병이 좀 무섭긴 한데. 상대도 지금 후순대 수비가 안 되어 있죠? 마가 지금 포를 때리면서 장구 부르는 수가 일단 선수기 때문에 면포 날라가면 아주 위험하죠? 어떻게 두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아, 그렇죠. 저렇게 이제 응수를 해야 되는데. 상이 이제 먹으니까 일단 상이 떠서 이제 귀마를 먼저 걸읍시다. 귀마를 먼저 걸고요. 계속 선수 잡아가는 거죠. 상대의 공성 형태가 안 좋으니까 상으로 이제 귀마를 먼저 노렸고요. 귀마 맞으면은 좀안 좋죠. 귀마를 주고 두신다는 거네요. 이게 지금 상이 있기 때문에 마가 뜸에서 포장구를 불러볼 수 있거든요. 상장구를 하면서 포장구를 같이 양수겸장을 한번 불러볼 수 있습니다. 공격 갈게요. 짱구! 포장, 상장, 겸장이죠. 포가 먹질 못합니다. 겸장이라서 포장, 상장, 겸장입니다, 겸장. 공이 일단 돌아야 되죠. 일단 말을 때리겠습니다. 이 장구 치면은 다시 공이 들어오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장구 쳐가지고는 이제 말을, 이제 포를 먹는 수는 있는데 이 포를 먹는 게 아니고 여기를 때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먹읍시다. 상이 있기 때문에 포로 때리면은 또 상으로 먹는다는 거죠. 여기 또 선수로 걸려있고요. 포가 먹으면 상으로 먹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네. 상으로 치면은, 이제 궁이 이제 또 도는 수도 있으니까, 이제, 궁중으로 좀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마로 치면서, 이제 병도 먼저 선수로 또 거는 거니까, 그게 그 수가 좀더 좋다고 생각한 거죠. 자포 또 양방으로 걸고요. 여기들이 먹고 자니까 차가 있으니까 요렇게 지키겠습니다. 여기는 죽더라도 이제 차후 사놓고 이제 포가 기포장 때리면은 장격이 이제 박살 나거든요. 기포장 때려버리면 여기는 그냥 뭐 죽여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요렇게 둬볼게요. 먹든가 말든가 냅둬 봅시다. 포가 나중에 이 자리에 와서
마가 때려서 장군 때린 거 있거든요. 죽이겠습니다. 죽여두죠. 포 내려오고. 이 지금 포가 못 넘어가죠. 다음에는 만화가면서 장군이 차 죽습니다. 상이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이 돌 수도 없는 자리고, 이래가지고 이 상을 안 죽인 거죠. 이 상이 마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맞대면서 장군이 차 죽습니다. 남았습니다. 잘 넣습니다. 맞상대국인데 한번 더 볼게요. 이제 9단을 가야 되니까 기권 안 하고 그냥 맞상대국 더 보겠습니다. 그래, 너희 아니 52% 승률이에요. 기마가 먼저 진출해서 더 보겠습니다. 4번 남았는데, 아니 4번 남았네요. 면포라고요. 양착계를 열었네요. 장진출하고요. 열고 가봅시다. 차가 못 나오고 있고. 변으로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열고 갈게요. 차가 들어서서 좋은 자리 잡고요. 네. 마사가 양착길 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상이 여기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지켜주고요. 다음에는 저도 이제 상이 좀 나가든지 해야 되겠네요. 마도 진출하고요. 견마로 수비를 하신, 마가 진출하고, 다음에는 포를 넘겨보겠습니다. 대구 상가에. 일단 포를 넘기고요. 포가 넘어서 차를 걸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응수하게 되면은, 공수비를 먼저 할게요. 사놓고 밀고 오겠다는 건데, 냅두고요. 밀면 이렇게 빠지면 되니까, 당장 뭐 죽진 않죠. 포가 빠지고, 일단 먼저 밀고 오는 수가 있으니까 상이 먼저 빠지겠습니다. 상이 먼저 빠져놓고, 여기가 좀 단단하긴 하네요. 사도 올려놓고요. 다음에 상도 좀 진출해야 되겠네요. 포를 넘기고, 상이 나가고, 다음에는 이제 포가 있으니까 좀 대차를 붙여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두겠습니다. 포가 뭐 이런 자리 나중에 가서 여기를 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차를 붙일게요.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어봅시다. 포차를 묶어놓는 게 좋네요. 차를 걸어봅시다. 그렇죠. 이제 포차를 이렇게 묶어놓고, 피하면 장구 쳐서 여기 이제 장구 쳐가지고 차를, 반대쪽 차를 잡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합전합시다. 포가 뒤로 넘어갔네요. 다시 차를 달라고 해볼게요. 빠지고. 차가 한가 빠져보겠습니다, 저도. 포가 다시 원위치 해야 되니까. 이 포가 넘어오면은 이렇게 막는 거고요. 아, 이렇게 오네요. 요렇게 뭐 막아봅시다. 요렇게 빠질게요. 농포에 당하나? 귀찮아지는데. 상으로 양등반 수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합병을 좀 해야 되거든요. 포가 넘고요. 대차하겠습니다. 대차하고 하죠. 포가 있으니까 대차하고 가겠습니다. 상으로 양등 맞으니까 대차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안 하면 상으로 쳐버리니까 먹고요. 상으로 여기 양등 치겠다고 온 거죠. 마가 빠져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고요. 차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할 거고, 다음에 포가 넘어와서 상을 걸겠습니다. 이 상이 갈 데가 없죠. 죽이겠습니다. 먹고 죽겠죠. 먹고 죽지 않을까 싶은데, 당기더라도 쳐버리니까 아마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뭐 중앙상으로 그냥 죽이네요. 먹어 가겠습니다. 주면 먹어야죠, 뭐. 졸로 가두면 여기를 또 치는 수는 있는데, 포가 상을 때리고, 그래도 졸을 하나 더 먹는데. 여기를 치고 가볼까요? 그럼 포가 상을 치거든요. 그럼 먹고, 마가 뭐 졸을 먹더라도 한개더 먹는데, 먹고 합시다. 먹고 할게요. 포가 상 치겠죠. 장군이라고. 그럼 먹고 나면 그래도 뭐 하나 더 먹었죠. 2등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할게요. 포로 상칠 겁니다. 먹고 하면 되죠. 그래도 이득이죠, 이득. 그래도 이득입니다. 이제 여기를 미는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한칸 밀어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상이 그냥 빠졌네요. 포를 일단 넘겨봅시다. 포를 넘기고, 귀마로 이제 들어가겠다 그런 의도 같네요. 귀마로 다시 들어가겠다 불편하니까 그런 의도신 것 같네요.
이러면 또 죽는데, 여기가. 지금, 먹질 뭐 하죠? 차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또 못 갑시다. 공짜로 못 가야죠, 뭐. 아이쿠. 조를 때렸기 때문에, 뭐, 마루 안 먹을 수 없고요. 먹으면은, 이제, 욜로 당기겠다, 이런 의미네요. 그래도 먹고 합시다. 당기겠다는 거죠. 지금 차로 이거 조를 벗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점수가 많이 기고 있네요. 상대에 좀 무리수 같습니다. 네. 포로 요 말을 때려도 되고요. 포를 마 때리고 합시다. 먹으면 이제 포가 다시 돌아오니까 계속 무리수죠. 지금 차가 이 졸 먹는 수도 있습니다. 포장요. 포가 살을 치고 죽고 아니면 차가 들어서서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먹고 합시다. 마 때리고 합시다. 점수 오라 이익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마도 쓰고요. 차가 그냥 이게 조를 먹고 들어가도 되는데 뭐 말을 먼저 때려봤습니다. 양마가 또 불편하니까 포장치고 말을 쳐야지 포를 살린다고요. 포장 이 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산길인데 어느 포장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마도 신출하고요. 다음에는 졸벽을 좀 당기면서 둬도 되고 이 상이 좀 나갈 자리 좀 마련해야 되는데 네, 요 산길이죠. 요 자리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겨보겠습니다. 졸병을 중앙으로 모아야 되니까 뭐 당겨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기면 이제 마루 여기 치겠다는 거죠. 안 당기면 되죠. 만약에 당기면 마루 치고 먹었을 때 하나 더 먹으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네, 못 보실 수도 있죠. 뭐. 저도 많이 못 놓치는데 다시 변으로 쓰려야 돼요. 그냥 차가 빠질게요. 냅두고 그냥 차가 빠지겠습니다. 졸병 중앙으로 모으면서 두려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차가 빠지고 반대쪽 공략할게요. 그냥. 차가 빠질게요. 차. 장구집에 일단 불편해지니까 반대쪽 자리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귀찮아진다는 거죠. 네, 귀찮아진다는 거죠. 형태가 좀 귀찮아지니까 어차피 이제 상을 달라고 하면은 상이 중앙으로 나가니까 일단 말을 달라고 한가 봅시다. 먹고 일단 장군이니까 차로 이제 마로 이제 차랑 병이랑 같이 그렇네요. 일단 뭐 이렇게 지키고요. 다음에는 뭐 합병하겠습니다. 합병하고 둘게요. 마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차로 한번 가볼까요? 대차로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끝낼게요. 일단 장고 불러놓고요. 합병합시다. 합병해놓고 이거 상이랑 묶어놓겠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장군에 차가 그냥 죽게 되니까 차가 이런 자리 못 갑니다. 위험하죠. 일단 또 장군. 빠져볼게요. 밀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빠지고 상이 나오니까 병을 좀못 쓰네요. 그래서 이제 쫄병대를 붙인 건데 상을 이제 병을 중앙으로 당기고 이제 상도 좀 진출하려고 했더니만 상이 나오니까 이게 당기질 못하네요. 마가 이렇게 아니면은 견마로 내려가고 이제 졸병을 좀 당겨야 되겠네요. 아니면 확 대차를 붙여도 됩니다. 병도 남겨와야 되니까. 아, 따지선드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따지선드님 그 식사 또 보내셨다고 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앙으로 이제 당길게요. 마가 지켜주니까 중앙으로 모은다는 거죠. 중앙으로 모으고 두겠습니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제 쫄병대 좀 붙이고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 죽었네요. 중앙으로 모으고요. 중앙으로 계속 모으겠습니다. 양등마저 조금 기분 안 좋네요. 순간 양등 먹는 걸 생각을 못 했네. 요렇게 모아가지고 장군들 일단 막아놓을게요. 장군도 못 치게 막아놓고 쫄병이 못 내려오죠. 장군도 막아놓고 위험한 발언인가요? 다음에나 뭐 올려볼까요? 바꿔먹읍시다. 바꿔먹고 두죠 뭐.
여기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장본 모르고 먹겠습니다. 마달라고 하고요. 장거 보러 대처하겠습니다. 차가 반대로 돌면 무섭죠. 차가 반대로 공격하는 게 있으니까 막아 있으니까 막죠. 이렇게 길을 안 내줍니다. 차가 반대로 돌면 위험하니까 견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버리죠. 이제는 또 차가 상달라고 하겠다는 거죠. 상이 이렇게 진출해도 되는데 그냥 뭐 상대의 의도를 이제 의도대로 해주면 안 되겠죠. 그냥 빠질게요. 상대의 의도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제 졸병을 또 당겨오네요. 자, 뭐 요렇게 상이 이제 요렇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빠져도 되겠네요. 상이 진출하겠습니다. 차가 아마 상달로 갈 확률이 높은데, 아,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상 빠질게요. 상 쓰겠습니다, 그냥. 상을 너무 묵혀놨나 보네요. 이건 뭐, 밀겠다는 거죠. 마가 떠서 마 치는 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가 마 때려버리면 되니까. 마 달라고 하고요. 공격 가는 거죠, 이제. 차가 나중에 이런 자리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스피 좀 해야 됩니다. 정리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리. 인물 정리 좀 들어가야 됐다 합니다. 차가 이 자리 오겠다는 거죠. 빠가 납니다. 상이 빠지고요. 면상으로 가겠습니다, 면상. 면상으로 갈게요. 밀고 돌으네요. 그러면 다시 면마로 변신할게요, 면마로. 면마로 되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지켜놓고요. 조리 이제 밀고 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못 내려오죠. 일단 못 내려오니까 빠져보겠습니다. 일단 내려오면 쳐버리니까. 대국이가 참 길어지네요. 다시 빠질게요. 마루 양병 때리면 게임 끝인데 이게 맥을 막고 있어가지고 전체 둡시다. 올라갈게요. 올라갑시다. 빠지고 요렇게 오니까 먹으라고? 줘버릴까요? 먹으라고? 양병머리 먹어버리게? 먹으라고 주겠습니다. 마로 양줄 때려버릴게요. 그냥 뭐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버릴게요. 뭐 계속 또 봐요. 의미도 없고. 끝까지 줘야 되나요? 이거 뭐 의미가 없죠. 대구. 차가 내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못 이깁니다. 차가 가만히 있어도 못 이깁니다. 천천히 둘게요. 그냥 뭐. 마, 명 막으면 됩니다. 마, 못 내려오게, 명을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그냥 마 뜨면 마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냥. 뭐, 몇 수 안 남아가지고, 그냥, 지금 상위 있죠? 대처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잘못 떴죠? 상위 있죠? 끝났습니다. 먹은 애 상으로 먹고, 뭐, 상으로 사 때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판정기는 200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대회는 시간대로 두는 거고요. 8점이 나서 끝났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